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루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바로 갈색 거절이 밀엄인데요. 자, 밀엄이 굉장히 많은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 뭐 설치류 등등에서 먹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밀엄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 능력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 기사가 뭐냐면 미국에서 1년에 보통 플라스틱이나 뭐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컵이 보통 25억 개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 중에서 10%도 안 되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들은 폐기물로 자연에 묻혀지거나 태워진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 오염의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획기적인 게 뭐냐면 갈색 거절이 애벌레 밀엄이 자, 이 스티로폼을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분해를 하고 동글동글하게 자연적으로 분해를 시켜서 천연적으로 폐기물을 없앨 수 있다는데요. 그 사실을 오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여기 밀엄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겸사겸사 우리 식용곤충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지금 여기 만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곤충 젤리를 하나, 입가심으로 하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가심으로 또동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젤리 그리고 애호박, 청경채 이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수분을 섭취하고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으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먹겠죠.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사라질 때까지. 오, 야, 이거 봐봐. 두께가 이만큼 있어요. 자, 지금 약 15분 정도 흘렀습니다. 와, 이 친구들이 좀 빨리 먹을 줄 알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뒤져보면은 곤충젤리, 오 곤충젤리 아직도 남았고, 자 찌꺼기가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거를 빼주고, 와 녹성 되게 좋다. 자, 이걸 빼주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은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지금 30분이 흘렀는데도 지금 밀엄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요. 자, 계속 붙어 있는데, 자 들어볼게요. 소리가 지금 아삭아삭 소리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와, 진짜 얘네가 스티로폼을 먹나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늦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계속 먹고 있네. 자, 여러분 제가 자고 일어나자 왔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근데 이 만 마리가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소수의 밀엄이 먹고 있는데, 자, 오, 와 진짜 많이 갉아먹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울퉁불퉁한 부분이 다 먹은 겁니다. 얘네들이 죽지 않고 먹고 있다는 자체가 우선 신기하네요. 뭐야, 얘네 여기 안에 파고 들어갔어요. 오, 여기 한 마리가 파고 들어갔는데, 오 신기하다. 이 친구들이 이거를 먹고 이산화탄소로 배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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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인, 우리 쓰레기를 먹어주는, 말 그대로 폐기물을 먹어주는 곤충 넘버원인데요. 자, 뭐야 얘는 왜 여기 들어갔지? 이야, 이거 뜯어볼게요. 우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먹고 똥 싼 거거든요. 와, 얘가 진짜 킹왕짱 잘 먹는다. 아 징그러워 하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우리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굉장히 중요한 곤충이 될 게 100% 확실하겠습니다. 자, 스티로폼을 먹어주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제가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증명할 수 없지만 지금 인터넷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미국의 연구진들이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들을 싸그리싸그리 야금야금 먹고 있대요. 먹으면서 자연 소화를 하면서, 네, 천연 재료로 거름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험은 이렇게 했는데 먹는 게 확인이 직접 됐고요. 진짜 먹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친구들이 다음엔 무엇을 먹을지 다음에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